신명나는 우리 가락 앞에 춘사위가 흘러내린다. 지금 보고 있는 공연은 인천 서림초등학교와 강화 얼스팀 어린이들이 함께 펼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은율탈춤이다. 은율탈춤은 황해도 서쪽지대의 중심지였던 은율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탈춤으로 향토색 짙은 음악과 활달한 춤 동작이 특징이다. 은율탈춤은 6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과장 사자춤으로 다리가 6개인 사자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2과장은 상좌춤으로 어린 중이 나와 사방 대례하며 춤을 추는 과장이다. 제3과장은 팔목중춤으로 8명의 젊은 중이 나오는 과장으로 불교의 타락을 풍자한다. 제4과장은 양반춤으로 양반의 권위를 비웃는 과장이다. 제5과장은 노승춤으로 불교의 타락성을 풍자하는 과장이다. 마지막 6과장 미야할미 영감춤은 일부 다처제에 의한 처첩 갈등을 묘사하는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능하고 권위적인 양반사회와 타락한 불교승에 대한 풍자와 해악으로 서민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었던 은율탈춤은 한국전쟁 때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 한국에서 연희가 복원되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보존회와 전수관이 위치한 국가무형문화재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 보유자 차부회라고 합니다. 춤사위가 굉장히 활발하고 거칠면서요. 또한 화려하면서 가장 그 소박한 멋이 있어요. 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은율탈춤이 가장 고형의 탈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계획안이 세워졌어요. 당시에 이제 인천이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승격이 될 때죠. 예. 그때 이제 인천에 무형문화재 이런 거 하나도 없을 때니까요. 문화재청에서,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이었죠. 지금은 청이지만. 그 문화재청에서 인천에다 은율탈춤을 인천을 전승지로 하고자 하는데 니네 받아들이겠냐 하고 요청을 해서 인천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갖고 정식으로 저희 전승지가 인천으로 지정이 됐고요. 82년부터 이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공연이나 전승활동을 이제 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 마련되었고 1983년도에 지금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갖고요. 1984년 4월 4일 날 정식으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교육관은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렇듯 양반에 대한 조롱, 파계승에 대한 풍자, 권력층에 대한 해악과 비판이 신랄한 은율탈춤은 197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고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탈춤으로서 1982년 전승지를 인천광역시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전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차부회님을 은율탈춤 보유자로 인정하였는데 그런 그에게도 하늘같은 엄한 스승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인 양소은 선생이다. 양소은 선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과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의 보유자로 1924년 황해도 제령에서 출생해 한국전쟁 때 인천에 내려와 터를 잡았고 봉산, 은율, 강령탈춤 복원작업뿐만 아니라 해주건모 재현과 배뱅이굿을 완창 복원했으며 이북 전통 문화예술의 마지막 보고라고 불렸으며 일생을 탈춤의 바른 전수와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다 2008년 착고했다. 어머니는요,
오로지 예술이셨어요. 뭐를 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고요. 그거에 몰입해서 하시면 꼭 끝을 보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하셨어요. 뭐 그런 거 외에도 어머니 여기 오셔서 대주 건물하는 것도 재현시켜주셨고 뭐 봉산탈춤 재현도 하셨고 뭐 강령탈춤도 하셨고 제가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재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로서의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정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셨어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뭐 재혼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고요. 예술가로서의 양서훈 선생님은 감히 그 누구도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황해도 지역 민속예술의 백과사전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 황해도 지역의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뭐 연기면 연기 거의 못하신 게 없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그 예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상하게 그 갖고 계신 그 예능만큼 그런 평가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낸 차부회님에게도 인생의 변환점을 맞게 되는데 대입 재수 시절 우연히 접한 은율탈춤 공연에 매료되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평생을 탈춤꾼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주위의 왜곡된 시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나 그보다 가장 험난한 것은 어머니의 반대였다. 평생을 외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외로웠던 만큼 그런 기억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반대에 봉착할수록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매진했고 결국 극복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열게 된다. 인정을 받은 그는 이제 어머니가 아닌 양소훈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근데 제가 그 질문에 제일 답하기 어려운 게요. 무조건 좋았어요. 나도 이게 왜 좋은지 모르면서 무조건 좋았고요. 우리 이 은율탈춤 추는 곳에 가 있으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 탈춤 추는 곳 뭐 이런데 이렇게 어느 곳이든 가면은 그렇게 마음 편하고 좋았어요. 고족파가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 정도로 완강히 반대를 하셨어요. 탈춤하지 말아라. 아주 굉장히 완강한 반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속이고 했어요. 그냥.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동아리 그 탈춤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갔고요. 공연하는데 어머니가 오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얘기를 하다가 하도 반대를 하시길래 어머니는 근데 왜 평생을 하셨어요? 라고 제가 반문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럼 좋다. 하지만 취미로 해라. 전업으로는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 약속까지 결국은 제가 지키지 않고 이제 은율탈춤을 계속 쭉 하면서 여기 하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어머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가장 큰 스승님이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차부회님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 보유자라는 결실을 맺는다. 안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어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게 된다. 은율탈춤 전수와 후학 양성을 위해 전국을 돌며 함께한 가족, 은율탈춤에 매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의 자녀들도 어느덧 은율탈춤에 녹아있었다.
편 안 날렸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 내가 뭘 해라 강요 안 했어요. 네가 좋은 거 하라고. 그래서 대학 갈 때 전공 선택도 네가 좋은 거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 관한 전통 문화 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전 그런 생각에 이런 온열탈춤 같은 우리 문화를 알고 있으면 얘들이 나중에 혹시 외국에 유학을 갈 경우에도 유학생끼리 모여서 어떤 자기네 나라 전통물 보여주게 할 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그 내 나라 전통 예절에 관한 자부심을 엄청 갖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이거는 배워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뭐 딸내미 같은 경우는 또 탈춤을 이렇게 활용한 여러 가지 기획 공연 이런 것도 직접 연출을 하고 그래서 이 재미난 공연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랬었죠. 아직도 많이 모자라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운다기보다 더 많이 지금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수자라는 정도면 이제 여기에 웬만한 과정은 다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이수자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노력이고 자기가 연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자기 연말을 더 해야죠. 이 탈춤은 종합예술이에요. 그 때문에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탈춤이에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이쁘죠. 그리고 다당구다나 뭐 그 녀석 한번 야 너 한번 노래해봐 했더니 느닷없이 아리랑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너 봐라 우리 전통이 이렇게 젖어 있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불안한 게 이 녀석들이 지금 그 한다는 그런 마음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중간에 많이 바뀌잖아요. 친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해요. 네, 어쨌든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어요. 뭐 관심이나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잘나지는 잘나가고 예쁘니까. 그냥 중요한 게요.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초심. 내가 이 탈춤 미치게 좋아서 막 미쳐서 했을 때의 그 마음. 그 마음 변치 말고 쭉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괜히 중간에 건방져지지 말고 그 초심 잃지 않고 쭉 해줬으면 저는 그거 외에는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평소에 안 한 말인데요. 우리 아들, 딸 내가 엄청 사랑하고 있고요. 그렇게 탈춤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4년이 지났다. 차부회님은 은율탈춤의 맥을 잇기 위해 후학 양성은 물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공연도 수시로 개최했다. 그의 아들과 딸도 은율탈춤 이수자가 되어 있었다. 3대째 인가문화재 탄생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탈춤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차녀인 차은선 씨는 창의적으로 탈춤과 연극이 접목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이목과 관심을 끌었다. 저는 그게 우리 한국 탈춤 지금 각 단체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여지껏 원형보정 해갖고 원형만족 공연을 했어요. 솔직히 똑같은 거 한 두세 번 보면 이제 식상해지죠. 그러니까 관객이 없는 거죠. 공연할 때마다. 관객이 없다, 관객이 없다. 그럼 뭔가 우리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탈춤. 이런 게 또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하되 우리 탈춤의 원형이 주가 되는 그러한 창작. 그러니까 탈춤을 흔들리지 않고 하는 탈춤. 그래서 우리 탈춤 보존에는
뿌리와 나무를 형성해 주고요. 우리 그런 젊은 연극인들이나 이런 젊은 그 전통 연희를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은 줄기하고 잎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국 앞으로의 그 한국 탈춤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마 올해 말에 11월이나 12월쯤에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될 거예요. 탈춤이. 한국의 탈춤.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중성, 사회성이거든요. 항상 대중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널리 이 사회성이 있어야 그 세계적인 탈춤으로 또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도 우리 탈춤도요. K-탈춤 한번 해야죠. 그런 거를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춤, 대사, 노래로 삶의 애환을 잊게 해준 서민들의 전통 종합 예술이다. 한평생 은율 탈춤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 데 헌신한 차부회. 뒤돌아보니 어느덧 환갑이 훌쩍 넘어버렸고 시간에서 자유로워진 어느 날 병마가 찾아왔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 삶을 되돌아보며 또 다른 다짐과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 이제 하면서 제가 이때 너무 넓게 못 봤구나. 너무 한 길만 봤었구나 하는 그런 조금 후회감도 아주 이번에 이런 사고를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한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하게 딱 내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완쾌해서 그렇게 좀 후회됐던 점 이런 거를 앞으로 많이 보충을 해서 저는 뭐 오로지 할 일이 우리 입수자들, 전수자들, 저기 춤추기 좋은 환경, 여건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 좀 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전통이요. 저는 항상 그거 제일 강조하는 게요.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 국민이 아끼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암만 우리가 노력해서 계속 발전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라는 그런 부탁 말씀은 매번 꼭 드리거든요. 어디 강의를 나가고 그래도 네. 바로 그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거 그리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연장 많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공연장에 관객이 많아지고 이러면 저희도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네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은율 탈춤을 출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런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떤 발전된 기획 공연 이런 쪽도 이제 많이 생각을 이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생각이 뭐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 중단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좋은 공연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내가 못 만들 경우는 그런 공연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고 은율 탈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통 문화가 그거 항상 관중과 함께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과거 인천을 문화의 불모지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은율 탈춤이 인천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성장했다. 이 모든 것은 양소은님과 차부회님과 같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키려는 이들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 결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아내의 내조와 자녀의 지원이 있었고 무엇보다
항상 그를 응원하고 먼 곳에서 내려보며 삶을 지탱하게 이끌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 가장 좋은 거는요, 빨리 건강 회복해요. 네, 우리 아들, 딸, 집사람,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게 빨리 이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노력을 회복을 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탈춤에 관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아팠을 때 굉장히 많이 저를 위해서 너무 그냥 고생들 많이 했고 이래서 그런 좀 고맙고, 그런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 식구들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아프지 말고 다들 우리 건강하게 즐겁게 살자. 진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일세기 한 분 나올까 말까 하시는 분이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만큼 모든 게 완벽한 분이셨어요. 네. 그런 분 밑에서 내가 탈춤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가장 큰 행복이겠죠. 엄마, 나 인간문화재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죽음은 모든 것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씨앗이며, 죽음은 삶의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끝없이 순환하는 생명 과정의 필수적인 고리라고 말한다. 도전과 성취로 은율탈춤을 우리 고유의 문화로 정착시킨 차부회. 한순간도 놓지 못하는 탈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 곁에 있는 사람을 한껏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차부회님을 응원합니다.